지난주 사격 훈련 도중에 K9 자주포가 터져서 숨진 장병들의 합동 영결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20대 장병들이 왜 희생됐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철저하게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발생한 K9 자주포 화재 사고로 순직한 장병 2명의 합동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늘 이렇게 했던 너의 웃는 모습을 항상 기억할게. 유족과 동료 부대원들의 애도 속에 장병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육군은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자주포 내부에서 포탄을 밀어내는 화약인 장약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들이 포탄과 장약을 장전한 뒤 이를 밀폐하는 장치인 폐쇄기를 닫았는데 폐쇄기로 연기가 새어나온 뒤 장약에 불이 붙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포탄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피어오른 이유 등은 파악되지 않아 사고가 장비 불량 때문인지 불량 장약 때문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육군은 실제 작전을 제외한 훈련 목적의 K9 자주포 사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